곳곳에 끈을 묶어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흔적은 아마도 죄수를 이렇게 묶어놓은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기도를 마치신 후 어디에서 체포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자던 그곳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여기서 앉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곳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처음에 그 장소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무리들과 함께 와서 군호에 따라 랍비여라고 인사한 후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군호를 짠 이유는 밤도 어두웠지만 여러 명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특정 짓기 위함이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굴 혹은 이 근처 어딘가에서 체포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무리들은 검과 몽치로 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몽치는 무슨 무기일까요? 헬라어로는 크실론입니다. 원래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든 지팡이나 목재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호신용 무기로 사용하는 짧은 몽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몽치의 사전적 의미는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특이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몽치를 들고 온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성전 수비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 로마는 성전 치안 유지를 위한 성전 수비대에 살상용 무기인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비대는 검 대신 몽치를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무리들 중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은 아마도 성전 수비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전투용 무기 소지가 허용된 특별 무장단체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소요 혹은 반란 진압과 연관된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종의 정치범 체포하듯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연행이 아니라 일종의 진압부대가 파견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의 강도는 헬라어로 레스테스인데요. 당시에는 강도라는 뜻과 함께 반란 선동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예수님 곁에 서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는 충돌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감난산으로 오는 길에 이들은 절대로 도망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과 함께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이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건입니다.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한 재물이 많은 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 청년이 곧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즉,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혼니부는 헬라어로 신돈입니다. 성경에 다섯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중 두 번이 이 청년과 관련된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배 혼니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번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싸는 장면에 사용되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세마포로 번역되었습니다. 곧 배 혼니불은 세마포인 것이죠. 그러니 당시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물건을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청년은 부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곧 마가복음의 저자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었던 겟세마네 동굴 근처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은 그냥 다락방이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 9절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과 합쳐져서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구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과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당시 부유한 집이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 혼니불과 같이 비싼 물건을 두르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순환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후보지 중에 하나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곳이 대제사장의 집 혹은 대제사장 관저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지하에 있는 이런 감옥 시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민사 사건이나 종교에 대한 법률을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직접 치리했기 때문에 이런 감옥 시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곳곳에 끈을 묶어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흔적은 아마도 죄수를 이렇게 묶어놓은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큰 물저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저장소는 가정집 규모로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대제사장 집이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물저장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물저장소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죄수를 가두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곳에 갇혔던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24절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때 그곳에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줄에 달려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엔 물은 없고 진창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갇혔던 구덩이가 바로 이와 같은 물 저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긴급 산헤드린이 소집된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베드로는 무리의 뒤를 따라와서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는 무리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모두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자 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리까지 옮겨 앞들로 갔습니다. 그러자 또 여종이 재차 추궁하자 다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근거로 추궁하자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마다 디테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사건이 있었고 두 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다락방,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이 일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 밑자락에 있는 겟세마네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지적으로 움직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경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묵상하는 찾아가는 성경 마가복음 15장 1부에서 뵙겠습니다.